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 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어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께어가서서 죽게 여짜우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에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예, 네, 우리 지금 시간에는 어, 죽게 사랑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연일 오미크론이 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가 어, 9만 명을 넘어섰는데 우리가 오미크론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영적 침체와 그리고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서 예배 은혜 그리고 강단의 은혜와 현장의 응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당 헌당의 해에 왜 강단을 통해서 연초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직접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마가 다락방 모임에 참여했던 이 소수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였고 어, 지금의 미국과 같이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라는 그런 중요한 현장에 세워진 237 교회였기 때문에 다민족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의 본질과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도 하고 이 칼빈은 로마서를 성경 이해의 출입문 그리고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 창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했고 그래서 이 로마서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본당 헌당의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예원의 강단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와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제대로 복 받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포럼 하시면서 제목에서 은혜 다 받았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은 나물질 성공 중심 육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의인이 된 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이제 말씀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또 일꾼이 일을 안 했는데 싹쓸 받았듯이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 입 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할례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유함의 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 이제 내려놓기만 하면 다죄사함 받게 되고, 이제 어떤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이제는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그것이 다 우리가 세계 보고마의 발판이 되고, 그리고 갱신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된 이 복을 24 우리가 누리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영혼 살리고, 또 현장 살리는 그런 영원의 작품을 남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영적 뭘 주셨죠? 단무지,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강단 말씀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이거를 내가 붙잡고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성취의 기적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중 영광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비교적 잘 아시는 사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근원적인 복에 대한 감사를 더 깊이 누림으로 나중 영광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께어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 이러라 예수님이 공생의 막바지에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여리고에서 사께오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인데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러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샀고 그리고 율법상 부정한자로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이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런 변절자로 낙인 찍혀서 이 죄인과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은 게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케오가 세리장이었고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죠. 그러면서 키가 작았고 사케오가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했데 뽕나무과 올라간 거죠. 사개오는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죄인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갈급한 심령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그런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보신 것입니다. 분문 5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잘난 사람, 경건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께오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께오에게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뭐이 정도가 아니고,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하여야겠다, 하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수협뭐 대학 청년 우리들이 많으니까 머스트의 의미에요. 머스트. 반드시 절대로 해야만 된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머스트. 예수님은 다 손가락질하고 멸시천대 받는 사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반드시 반드시 좀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사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사개오가 너무나 기쁘면서도 아마 울면서 예수님을 감격으로 모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아무도 자기를 쳐다봐 준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친구 친구도 없을 거야, 아마. 친구 한명 없는데 이 예수님이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고. 얼마나 이 감격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말과 행동이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 뭐 말씀 잘 지키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렇죠? 착한 사람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 사기, 제일 죄인이고 아주 사람들이 인간치급도 안 하는 그 사기오를 예수님이딱 부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마 내 주변에 제일 나쁜 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 사람 부른 거예요. 말 쉽게 얘기해서. 제일 나쁜 죄인을 본문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 5장에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던 바리세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 5장 31,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에베소 2장 8절 구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께오 같은 가인 같은 나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서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불의를 보고 못참는다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의가 아니에요. 정말 의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다 의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에서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예, 이 가인 같은 정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함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을 생각할 때. 이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4 복음을 누리고 또24 의인 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어, 흔히 땡긴다는 표현을 어, 많이 쓰죠. 그 여러분 땡긴다는 말을 언제 많이 쓰십니까? <laughs> 내가 뭐 어, 단계 땡긴다. 뭐 커피가 땡긴다, 그렇죠? 매운 게 땡긴다, <laughs> 땡긴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예배가 땡기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땡기고, 기도가 땡기고, 찬양이 땡기고, 그리고 현장, 현장이 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고 싶다.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 안 하면 안될것 같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내가 얼른 말씀을 듣고 얼른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은혜와 응답들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 나의 누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25응답을 누림으로 이제 많은 영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영혼의 작품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은 자의 헌신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어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이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삿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어떤 걸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삿개오가 이 완전 나띵의 죄인이었던 이 삿개오가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덧니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바로 헌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혹시라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는 지금까지 자신의 주인이요 또 우상이었던 돈을 버리고, 이제는 경배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비단 사교뿐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바로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전도를 위해서 드렸고 또 마리아 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죠. 그것이 300데나리온인데 그 일군의 1년치 품삯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3천만 원 가량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을 드렸는데 물론. 이것이 지금으로 따지자마마 한 삼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 왜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우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또 17절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예원교회 본당 헌당의 해입니다. 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학계서 2장 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정말 라스트 천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헌금하라고 그렇게 들리십니까? 어, 저는 절,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라스트 천이라는 게돈 내라 헌금 내라로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들리냐?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호소로 들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의 경배 대상을 바꿔라. 왜내 자리에 돈이 있니? 너가 나와 교제하고 내가 주인 돼야 되는데 왜내 자리에 돈이 있냐? 그죠? 이제는 나랑 사귀자. 나랑 관계를 회복하자. 왜돈 따라하고 있니? 이 말이 아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했을 때이 바벨론 왕국이 이제 바사국의 정복이 되고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루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고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쟁 폐허죠. 왜? 집도 없고 그냥 다 쑥대밭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성전을 건축해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우리 단임 목사님이 강단에서도 다어 말씀해 주셨지만 구약시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 이제 신약 시대는 믿는 자들 다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구약은 성전에만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예배라는 것은 제사를 말하죠. 뭐 번제, 뭐, 뭐 속죄제,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구약 시대의 제사를 어디서 했냐? 성전의 뜰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성전이 없다는 말은 제사가 없죠. 그러면 예배가 지금 없죠. 그러면 뭐예요? 죄 사함이 없죠? 임마늘의 축복 다 끊어진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예. 네.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부터 지으라는 건데.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소원인 이 37복음의 플랫폼. 지금 이 영적 문제자들,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 플랫폼 그리고 우리의 후대 렘넌트 플랫폼 이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지으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이제는 영적 우선순위를 바꿔라.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의 말씀어냐 하나님과의 이 영적 소통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130억 되는 이빚 그리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 이자 이것을 이제 빨리 갚고 이제 내년에는 237 선교 원년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어 제가 우리 예원교회에 또 하나님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제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받았지, 이 복음이 막 진짜 폭포처럼 쏟아지는 우리 예원교회 또 인도해 주셨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정원주 단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전부터 저는 우리 단임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개인적으로 다 종류별로 나온 거는. 다 사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야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교구 사야겠고 그거 보면서 대학 청년 설교를 그걸로 다 했어요. 이미 단위 목사님 알기 전부터.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런 강단은 유일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이 정도 그리스도 복음을 깊이 있게 강해설교로 풀어주는 이런 강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바람과 기도는 뭐냐? 단임 목사님 66권 이거 강해설교집이 다 나와야 된다. 이거는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자료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 후대들, 특히 어, 목회자들, 목회 지망생들, 이거는 정말 저는 그죠. 이 얘기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나오래. 네. 이건 진짜 좀뭐 제가 또 주제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정말이에요. 이건 진짜 이거 교회 사이에 남을 자료입니다. 이거는 어, 그런 가운데 제가 2018년도에. 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학계서의 말씀 받으면서 제가 뭐다 그렇지만 조용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물론 뭐 교육자고 뭐부목사니까뭐 그런 뭐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런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고 많이 회개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어 11조는 기본이고 본당원당을 그때부터 먼저 띄기 시작했어요. 예, 전에는 생뭐 11조 띄고 생활비하고 남으면 뭐좀 드릴까 이런 식이었 완전히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니까 완전히 그때부터 바꿨는데. 올해 또이 이 원단 말씀이 이 말씀이 성취되니까 저는 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저 자신이 그래서 2018년 이후로 제게 주신 이 변화와 응답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또 라스트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만 강한 감동을, 자꾸만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금서밋, 본당 헌당과 전도의 영적 하이스트가 되라 탑이 되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 말씀이 나오면서 거기랑 맞물려서 어떤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냐면 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주인 아주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어, 좀 올려달라는 거죠. 이제 계약이 다 끝나니까 올려달라.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일말에 어, 망설임이 없이 뭘 생각했냐? 빨리 대출해야지. 뭐좀큰 돈이에요, 그게. 뭐 1, 2백이 아니야. 대출하면 되지. 근데 제가 혼자 기도하는데 막제 가슴만 막이 성령이 막이 진짜 후벼 파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네집 그거 저돈 올려 달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대출하면서 "너는 나한테 네 중심을 드렸냐?"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데, 막 제가 그 <laughs> 말씀 들으면서 그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막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막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참 이런 진짜 그죠? 나쁜 놈들, 하나님. 내가 또내 거를 먼저 챙기고 있었네요. 내가 내 판벽한 집 짓기에 바빴네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빚은 지금 얼마인데? 내거또내거생 먼저 생각했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인데? 막 얼마나 우런지 몰라요. 막좀 창피하다라고 길 가는데 막 눈물이 나니까. 그래서. 제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돈을 빼야 되겠다. 근데 돈을 뺄수 있는 방법이 이사더라고 이사, 이사를 해야 돈을 뺄수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사를 하겠습니다. 2년밖에 안 살았어요. 2년, 그리고 이사를 하면 애 전학도 가야 돼요. 애 초등학생인데. 근데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 뭐 그죠? 말씀 따라가는 거니까 하는데 이사할게요. 이사해서 돈 빼서 드릴게요. 네. 내집 중심을 드리겠다고요. <laughs>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집이 나갔어요. 집이 그리고 집을 구했어요. 근데 그것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일주일 안에 집이 나가고 집을 제가 구했어요. 뭐 놀라운 일이죠. 우리 뭐 거래 안 해보신 분들 모를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laughs> 이게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뭐안 나가면 집이 안 나가요. 예, 보통 두달 전에 옛나요 이거를 집을 일주일 안에 이게 다 됐다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어제 제가 기쁜 마음으로. 2 천만 원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합 어, 세 구자 3 천만 원을 이제 라스트 천으로 드렸는데, 제가 이거 그 금액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단임 목사님도 밝히셨고 지금 올해가 헌당의 해니까 그죠? 흐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뭐이 밝힐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 이렇게 귀하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 이제 오늘부터 주실 복이 기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실 나중 영광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죠. <laughs>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중 영광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부터 복을 누립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구에서도 뭐 다른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 마음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막 이렇게 어떻게 서든지 드리고 싶어서 막 진짜 막 안달이 나. 다 어떻게 드릴까? 드릴까 막. 그래서 출애굽기 36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 원금이다 넉넉하니까 그만 가져라고 공포했듯이 그러한 응답을 올해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 가정은 어, 집이 어디냐면 세종시예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매주 6 시간, 7 시간씩 운전해서 본당으로 예배를 오는데 이분이 또 이번에 라스트 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핑계가 없죠. 우리가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역대 간증들이 다 주께 사랑받은 자들의 이야기고 사랑의. 고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즐거이 드림으로 본당원당의 서밋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나침반이나 지도 같은 도구가 없이 이 정글이나 산악지대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뭐 나무에 올라간다든지 봉우리에 올라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지형을 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이제 자꾸 갈등이 오고 흔들립니까? 이제 영적인 탑, 서밋의 자리인 예배 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은혜 속으로 나 자신을 올바로 이제 바라보시기 바라고 내가 처한 상황과 미래를 영적 탑에 서서 조망해 볼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심령으로 사개와 같은 은혜를 삼아는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제 영적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이제 금욕이 대 말씀처럼 점점 강성화해져가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당헌당과 이제 70인 제자 운동의 나중 영광 비전 성취의 주역으로 그리고 서밋으로 당당히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하신 근원적인 복을 늘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과 의인 된 복을 이십사 누림으로 25 영답을 받고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이 낫띵의 인생을 에브리띵 인생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께 사랑받은 자로서 마음껏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라스천과 70인 제자운동 2 3 7연장 치유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하신 근원적인 복을 다 감사함으로 누리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과 의인된 복을 24 누리고 25의 응답을 받고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나등의 인생을 에브리띵 인생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사랑받은 자로서 마음껏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원당 라스트 천에 충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70인 제자 운동 정말 237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여 이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할수있도록 역사하시고 지금 시간 모든 아픈 병자들, 하나님이 치유하사 그리스도의 절대 자로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성산의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나중 영원의 축복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려신 복을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의지역복마 혼당헌다. 이 삼십칠 복음화의 죄역들로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정말 가인 같은 또 사계와 같은 정말 아무 자란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는 완전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트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브리띵 인생으로 바꿔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도자로 쓰임 받도록 제대로 복을 받도록 이제 주께 사랑 받은 자로 인도하셔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본당 헌당과또 지옥 보고마 이삼칠 보고마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 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회원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해외 지교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